들은 자기 곡인데 뭔가 미래를 예언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접집에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네. 이 노래를 랜덤으로 이제 들었을 때 아, 이 노래를 타이틀로 해서 아, 마지막 곡으로 불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노래도 만들어놓고 뭐 라이브 때 한 번 했을 거예요. 쇼케이스 날. 그 뒤로는 다시는 안 한 곡인데 뭐랄까 아까웠습니다. 네, 아까워서 다시 끄집어냈고요. 사실 옛날 곡 자꾸 울컥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그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네,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렇다고 해요. 신곡의 느낌으로 2014년 신곡의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거의 코멘트 카톡 좋습니다. 마음껏 카톡 하시고요. 이 노래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가 다 무너져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참고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가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본으로 갈 때 뭐 특별히 뭐 언제 갔다 언제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했듯이 언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1월 3일 날 갈 거고요. 일본으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멤버들이 없이 혼자서 도전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 박신 것도 멤버 같은데? 분명히 밴드 아닌 멤버야. 그래서 잠깐 쉬고 있지만 가잇을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라이브 할 수 있을 힘을 더 길러서 오겠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공연이 뭔가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이제 모니터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계속 라이브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처럼 아예 일본에만 있거나 그래서 만드는 생각인데 그때 물론 여러분들이 와주셔야 공연이 예, 이루어지겠죠? 그러시면 또 혼자서 버스킹합니다. 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일본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거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뭐 음원 앨범 발매를 해서 그동안 뭐랄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공연을 와서 보고 3년 반이나 쉬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니 너는 진짜 인복이 많구나라고 정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길었고요. 오늘 공연의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